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1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 굉장히 포근하네요. 봄비가, 나도 모르게 봄비가 다녀갔네요. 그래서 밖에 시래기 위에 있던 아이들, 봄비를 조금 맞았는데 표가 안 나네요. 꽃들이 활짝 웃는 것 같아요. 군자란 꽃봉오리 터지기 시작하네요. 활짝 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카틀레아 꽃 전번에 분갈이했던 애 이렇게 활짝 웃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섯 송인데 뒤에 한 송이가 아직 덜 폈어요. 너무 색감도 너무 예쁘죠? 카틀레아라는 란이에요. 수선화가 여전히 아직도 예쁘죠?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쁜데, 또, 아래쪽에 또, 이렇게 꽃대가 또 올라오는지 뭐예요. 진짜 꽃이 너무너무 오래 가고 예뻐요. 제가 그때 분갈이 할때 보여드렸던 그 아이인데 여태까지 아직 이렇게 꽃이 지지 않고 이렇게 베란다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구석에 햇빛 안 드는 곳에 둬가지고 이렇게 꽃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시원한 곳에. 근데 햇빛 쨍쨍 쬐면은 금방 꽃이 질 수도 있겠죠. 꽃이 피고 나면 좀 시원한 곳에 두면 꽃을 좀더 오래 볼수 있답니다. 우리 집 애니시다 좀 보세요. 얼마나 짱짱하고 탄탄한지. 꽃봉오리가 지금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요 아이도 아래쪽에 가지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가지가 두 개로 이렇게 뻗어 있어서 휘무지 형식으로 그냥 가지찍기 하려고 흙을 듬뿍 복토 해놨답니다. 우리 목마가래처럼 그렇게 복토 많이 해놨어요. 좀 기다려주다가 나중에 뿌리가 어느 정도 나면 다시 분갈이 하면서 두 가지로 찍기 하고 두 가지죠. 중간에 이렇게 흙을 많이 덮어놨답니다. 그러면 이쪽 가지에도 뿌리가 나오겠죠. 원래 이게 두개 붙어 있는 가지라 이렇게 흙을 복토를 많이 해놨어요, 제가. 그럼 여기에 뿌리가 난답니다. 목마가래처럼 이렇게 복토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잘라가지고 오른쪽 왼쪽 다 외목대로 클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 이렇게 복토를 해놨답니다. 이 삼목둥이 카랑코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꽃이 톡톡 터지고 있답니다. 꽃대가 쑥쑥 올라왔죠. 요 귀염둥이 삼목둥이 좀 보세요. 아, 진짜 얼마나 예쁜지요. 이 제라늄도 꽃이 터지기 직전이네요. 핑크색 막 보이죠? 이거 봐요. 이거 두 개가 꽃대가 쑥 올라왔답니다. 아, 옷걸이 구겨서 거리대 만들어 놓은 거다 보인다. 페트병 잘라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우리 외목대 칼란디바. 칼란디바의 색감 너무 예쁘죠? 진짜 매혹의 붉은색. 빨간 립스틱 그 색감이랍니다. 저 밑에서 또 꽃대가 또 올라왔어요. 이 어느 정도 지금은 막 봉우리가 이렇게 피고 있죠. 봉우리가 다 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또 여기 꽃대 자리잖아요. 또 옆에서 또 새로운 꽃을 보여주는 착한 카랑코의 칼란디바랍니다. 이 아이는
싹스러움이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시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거리분으로 분갈이해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무난하고 쑥쑥 잘 자라는데 얘가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싼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 꽃님들이 많이 좋아해서 아마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 싶기도 해요. 얘가 굉장히 삽목도 잘 되거든요. 제가 여기 삽목 요렇게 요 한 가지 삽목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한 2년도 안 됐, 거의 2년 됐을까요? 2년 안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돼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늘어났고요. 또 원래 이렇게 또 삽목해서 이거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 제가 좀 의문스럽다 지금 그거 생각했어요. 우리 유치님이 가격 사신 가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한 가지 이렇게 삽목하면 충분히 그 키워서 늘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비쌀까?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의문. 우리 꽃님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우리 꽃님들 우리 꽃 많이 많이 이제 저렴한 가격에 지금 키우고 드리고 또 나눔도 하고 그러면 좋겠었는데 싹스러운 가격이 은근히 저는 제가 돈 주고 산 아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쁘긴 예쁘죠. 꽃이 이렇게 길쭉하게 꽃대가 나와서 대롱대롱 끝도 없이 겨울에도 꽃이 피어줬듯이 지금 꽃이 지금도 엄청 많이 폈죠. 이제 곧 삽목 한번 해보려고요. 삽목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은 우리 집에 꽃님들 몇 개 찍어봤어요. 여기는 박하장꽃. 별꽃처럼 예쁘죠. 얘도 부러진 아이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이제 뿌리 내려서 얼마나 예쁜 꽃을 피워준다고요. 너무 예뻐요. 실내에서 초록초록했던 아이가 이렇게 예쁜 진짜 별 같은 꽃을 피워줬답니다. 얼마 전에 분갈이해서 분갈이 몸살을 이제 끝내고 이제 싱싱하게 예쁜 꽃대 올려주고 있는 앵초라입니다. 주리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속에 꽃대 보이시죠? 진짜 꽃대 많이 올려주는 착한 아이예요. 아잘리아도 이제 꽃 분갈이 몸살 끝내고 이렇게 꽃에 힘이 들어갔죠. 색감 너무 예쁘답니다. 선상도 폈다 오므렸다 꽃이 너무 앙증맞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리아이는 등심환이라는 선인장인데요. 친구가 베란다에서 찔리고 싫다고 저한테 던져준 아이인데 이렇게 꽃을 예쁘게 달아주고 착하게 지금 지내고 있답니다. 이 아이 꽃 활짝 핀 거 봐야 되는데 햇빛 반짝 나야 돼. 활짝 펴줄 텐데 맨날 이렇게 어중간한 꽃만 보네요. 이 원패초 이 아이도 꽃 피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진짜 꽃 맺은 지가 언젠데. 진짜 너무너무 비쌉니다. 꽃 보여주는 것이 저희 집의 유일한 용월 꽃이랍니다. 우리 도영공방님께서 주신 여기 콩분 3종에다가 이렇게 얘도 이 꽃이 출신이라 지금 작은 아이 하나인데 여기다가 제가 콩분 조금 긴 콩분에다가 심어 줬답니다. 이 캡틴헤이 쪽 꽃 좀 보세요. 너무 얄미워 얄미워. 예쁩니다. 오늘도 꽃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아이고 이 향기로운 난꽃은 이제 끝에만 몇 개 남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향기는 난답니다.
너무 신기하게 생긴 색감도 너무 신기해요. 휴일 저녁 편하게 지내세요. 3월달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봄이잖아요. 진짜 봄. 3월달 행복하게 보내요. 감사합니다.